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헬라 제국과 성경, 헬라주의 정책과 유대 민족의 분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268쪽에서 272쪽의 내용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인 안티오크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을 때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임 예레미야스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받아들이며 AD 1세기에 바리새파는 6천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당시 유대인들은 개종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그리스의 선진 문명에 대해서는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 사상을 흡수하기도 했고요.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법을 만들게 된 경위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기록된 율법만을 엄격하게 고수한 점과는 이에 차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몇몇 부유한 가문, 지도적 제사장 가문으로 이루어진 반면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집단으로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은 바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계 후손들이라 하여 사두개파라 불렸고 그들은 성전 관리 일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귀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도 당시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과 타협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누가 돌에 맞아야 하며 누가 화형에 처해져야 하며 누가 참수를 당해야 하고 누가 교수형에 처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처벌 관계를 만들어 문서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구두상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바리새파의 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또한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가 모세오경과 함께 묵시문학을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인 데 반해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만의 권위를 받아들이려 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공회에 서게 됐을 때 이처럼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다른 입장을 이용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사두개파는 확실히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율법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에세네라는 이름은 침묵 경건을 의미합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생겨난 새로운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엄격한 입장이었으나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단 광야로 후퇴하여 열심을 되찾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후퇴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사해 북쪽 지역에 모여 살았고 AD 1947년 이후에 그들의 거주지 근처의 동굴에서는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 성경 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농업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고 성경 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헬라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